핫핀트에 관련된 소품은 핸드메이드로 제작하는 작가 손유리입니다. 저는 자유키 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보시다시피 여성스럽지 않고 만화책을 좋아했고 장난감도 좋아하고 게임기에 열광했던 소년적인 취향을 가졌던 여자였어요. 그리고 점점 크면서 운동화를 정말 좋아하게 돼서 운동화를 취급하는 멀티샵의 VMD로 7년간 일을 하다가 디자인을 전공했고 7년간 일을 하다가 이렇게 또 장난감을 보고 만화방을 가는 악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모으는 것들은 주로 이렇게 예쁘고 귀엽고 쓸모없는 것들. 이런 걸 도대체 왜 사느냐?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런 말도 많이 들었죠. 근데 저는 쓸모없는 것들 오히려 저한테는 너무 재미있고 남들이 안 모으니까 내가 모으고 싶고 이런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정말 구하기가 어려웠죠. 왜냐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사이트나 해외 포럼에서 많이 정보를 얻고 꿈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렵게 구해서 모으는 그런 재미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게 어떤 거였냐면 저런 재료로 가지고 저런 비즈를 가지고 만드는 핸드메이드 그 재료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공산품인 줄 알고 처음에는 사려고 막 애를 썼는데 국내에도 없을 뿐더러 저런 재료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어머 이거 나도 사야 되겠다.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또 막 구글 번역기 돌려가서 바라봤더니 이게 국내에서도 유통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를 찾아내서 주문을 한 다음에 해외에서 이제 일단 만들었던 유저들이 먼저 만든 걸 보고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만드는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또 옛날 게임 영상들도 다시 찾아보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만들기도 쉬웠고 만드는 것도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마리오도 만들고 보고도 만들고 옛날 영상도 보고 막 만들려고. 아, 네, 그렇군요. 만들려고 이때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집에 가서 만들려고 칼퇴를 하려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었고요. 이때가 30살이 돼가던 무렵이었는데 30대가 저에게 온다는 게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이걸 만드는 재미로 많이 승화시켰죠. 그리고 그러다가 잘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걸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었던 게 이 화면 다들 아시죠? 이거는 오락실 가서 돈이 다 떨어졌을 때, 더 이상 동전이 없을 때 쓸쓸하게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그런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인서트 코인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잘 만들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막 선물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야 이거 팔아도 되겠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 플리마켓을 나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폼보드 두 장과 게임기 컨셉 명함을 만들어서 단촐하게 나갔었죠. 이게 4년 전 처음 나갔던 플리마켓 장면이고요.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의외로 좋아해 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런 걸 들고 나가서 과연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뭐 저런 걸 다 만든 나이 많은 여자애가 그냥 덕후 아니야? 뭐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걱정도 되고. 그런데 의외로 이것은 추억 속에 있던 게임 캐릭터들이 세상에 나온 거니까 만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들 너무 반가워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리고 이거를 보는 사람들 눈빛이 너무 반짝반짝 빛났어요.
이런 걸 좋아하는 게 나만이 아니고 내가 그냥 덕후는 아니구나 이런 자신감도 얻게 되고,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아이와 아빠가 같이 좋아하는 거였어요. 엄마도 좋아하고. 그리고 가서 막 이렇게 자리를 펴놓고 있으면 애기들이 막 달려와요. 마리오 이러면서 막 달려오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뒤에서 손대지만 만지면 사야 돼. 눈으로만 보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와서 아빠가 이건 어떻게 마리오인지 알아? 그럼 애들이 해보진 않았어도 1세대 마리오를 위를 해본 3, 위 3D 위에서 마리오를 본 아이들이 이건 마리오잖아 하면서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빠와 예상치 못했던 대화가 되고 그게 소통의 매개체가 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죠. 누구나에게 유년 시절은 있다. 누구나 천진난만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되는 아이템이다. 돈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나한테 물었던 야 이게 돈이 이걸로 벌어먹고 살수 있겠냐느냐는 그런 말들에 대한 뭔가 입증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저런 비즈를 하나하나 집어서 판에 꽂고 다리미로 다리고 그러면 완성이 되는 거였는데, 이 재료는 어린이 집중력 향상 교구였던 거였어요. 어린이들은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꼽고, 그거를 어른도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저도 해봤던 건데, 문제는 이것들이 재채기를 심하게 한다던가, 고양이가 작업대에 올라온다던가, 그러면 집중력 흐트러뜨리기만 하면은 모든 순간이 허탈해지는 거예요. 정말 술 마시고 싶은 시간, 인생 뭐 있겠냐는, 왜냐하면 흐트러져도 다시 집어서 주워야 되거든요. 많은 마음의 수용도 해주는 그런 재료였어요. 그리고 만드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들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이거는 돈이 될수 없다는 그런 결론도 있었죠. 어쨌든 근데 재밌었기 때문에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저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모습이 체험용 교구였기 때문에 저렇게만 만들면 그 재료회사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저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렇게, 저도 처음에 저렇게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이렇게 달고 다니다 보니까 잘 부러지고, 땅에 떨어지고, 잃어버리고, 사갔던 사람들은 불만이 나오고, 제가 이름을 걸고, 인서트 코인에 이름을 걸고 만든 거니까,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막 커진 거죠. 그래서 여러 연구 끝에 뭐 손의 압력이라던가 열의 온도라던가 다리는 종이의 뭐 종류라던가 많은 연구 끝에 이제 안 부러지게 잘 만들게 된 거예요. 보시면은 저렇게 꽉찬 네모가 픽셀이지 프레임만 있는 게 픽셀은 아니라고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거는 좀 징그러웠거든요.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들 때까지 만들었던 게이 방법인데, 오른쪽인 아니 오른쪽 모양처럼 나오려면 왼쪽에 있는 단계는 한세 번만 거치면 되는 건데, 제가 찾은 방법대로 하려면 세 배의 시간이 드는 노력과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뒷면에 있는 그 뒷면도 뭔가 상품성을 더 올리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이것저것 시도를 한 뒤에 이제 완전체가 되어서 상품적 가치가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골 손님도 늘게 되고 많은 모양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상품성 가치가 있다 보니까 멀티샵에서 입점하라는 요청이 왔어요. 플리마켓도 나가다 보니까 그 업체 MD들이 이렇게 시장 조사를 나왔다가 이건 팔릴 것 같다 싶어서 입점 제의도 하고, 그래서 한 군데 두 군데 들어갔다가 저 오른쪽 하단에 있는 A랜드라는 편집샵이 나름 서울에서는 잘 나가는 곳인데 저기에서 입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총 8곳까지 납품을 하게 되었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만드는데 드는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부자가 될줄 알았어요. 근데 부자는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많이 유통차가 늘어나니까 오늘 갑자기 TV에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달고 나왔어요. 헐 대박. 나 정말로 부자 되겠다. 중국 사람들 고용해야 되냐. 동남아 사람들 어디 뭐 구로동 이런 데 조선족들 모여 사는데 방을 하나 얻어야 되냐. 막 망상도 막 늘어나면서 일어나지 않을 그런 상황에 막 들뜨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인서트 코인 도메인으로 블로그를 쓰고 있었는데, 그 블로그에다가 이제 연예인들 태그를 써서 유입을 많이 시켰어요. 예를 들면 비스트 누가 했던 슈퍼 마리오 브로치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근데 인서트 코인 대신
픽세이 브로치라는 단어도 만들었었거든요. 인서트 코인은 브랜드 네임이지 이것을 명칭하기 위한 단어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픽세이 브로치라는 키워드를 만들었고 픽세이 브로치, 인서트 코인, 비스트 누구, 뭐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태그를 써서 유입을 시켰는데 픽세이 브로치라는 단어만 뜨고 있는 거예요. 인서트 코인이 같이 뜨는 게 아니고 픽셀 브로치 만드는 방법, 픽셀 브로치 도안, 뭐 연예인 이름만 뜨지 인서트 코인이 떴던 인서트 코인 연관 검색 잠깐 뜬 적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저의 블로그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고 싶어했던 따라 만들고 싶어했던 그 소녀 팬들이 열심히 찾은 덕분에 인서트 코인보다는 픽셀 브로치가 뜨게 되고 제가 만드는 방법까지 올려놓진 않았기 때문에 그 재료 회사에서 권장하는 방법대로 만든 저렇게 상품적 가치가 없이 만드는 방법만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멘붕에 빠졌죠. 저렇게 만드는 사람들과 같은 취급받을 것 같고 상세하게 보지 않는 이상은 이게 뭐 표면만 봐서는 저만 알 수 있고 그냥 만드는 사람들은 뒷면까지는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게 연예인들이 하다 보니까 엄청 유행이 되면서 이 유행도 언젠가 끝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가 인서트 코인 만들기가 싫어질 것 같은 거예요. 좋아서 만들기 시작했고 좋아서 상품적인 가치까지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도 헛수고가 될 뿐더러 이게 뭔가 끝나는 그런 분위기 오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를 멀리했어요. 네이버를 블로그를 중단하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좋아요 누르면 원하는 사람들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페이지에 좀 더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플리마켓을 많이 나갔어요. 사람들이 그 진열대를 보면서 반가워하고 막 그런 추억에 빠진 눈빛이 저는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보는 게 너무 좋았고 여러 플리마켓을 다니면서 많은 경험도 했었죠. 그냥 주고 뭐 돈 받고 팔고 이런 게 아니고 같은 처지에 있는 핸드메이드 작가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기획자들도 친해지고 또 이쪽 세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가치라던가 사람들이 의외로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많이 찍어낸 그런 것들은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정성에 대해서 몰라주는 것도 서운했지만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많고 저런 사람도 많다는 그런 경험도 했었고 인서트 코인으로 캐리어 하나에다가 저렇게 만든 것들 담아서 전국 또 떠돌아댕기면서 판매도 해보고 다른 지역도 많이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분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마켓에 나온 저를 보고 조금만 덜 만들어서 싸게 팔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인서트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상품적인 가치가 없는 것을 인서트 코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어요. 그 대신 저는 돈 대신에 코어로 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게임기를 보면서 이거 우리 집에 있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게임기랑 인서트 코인이랑 바꾸자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원하시는 게임기를 주면은 원하는 인서트 코인과 교환도 하고 게임기도 제가 모으기 시작했어요. 여름 휴가도 오사카에 있는 덴덴타운이라고 덕후들의 성지가 있거든요. 저기 가서 네 남들은 뭐 해운대 가서 막 서핑하고 이러는데 저는 게임기 모으고 너무 좋았죠. 저렇게 게임기도 많이 모으고 그러다 보니까 진열대가 진화한 거예요. 그냥 픽셀 브로치만 보고 반가워하는 게 아니고 게임기도 보고 같이 좋아하고 여러모로 완전체가 되었죠. 그리고 그 게임 관련된 것들 뿐만 아니고 뭐 비틀즈 에디션이라던가 영화 80년대 영화 그리고 디자인도 할 줄 아니까 이렇게 도시농부라고 여성환경연대랑 마리클레르가 같이 한 캠페인에 디자인도 납품해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의뢰하시는 청첩장 만들어달라고 디자인 의뢰하시는 분들께 디자인도 해서 인쇄까지 해서 드리고 인서트 코인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매체에서 인터뷰도 하게 되고 그냥 덕후가 이제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주변에 노는 친구들을 끌어들여서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얘네는 외국인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한국을 좀 안 좋아하는 친구들일 뿐. 그래서 뭐 이 친구들한테 부업처럼 알바비를 주게 되었어요. 알바비를 주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알바비에 대해서 알바비 지급 기준이 최저 시급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고 있다가 내가 왜 최저 시급을 생각하고 있지? 최저 시급을 주는 회사는 최저 회사 아닌가? 돈을 최저로 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저 임금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굳이 매출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저의 회사는 최저 회사가 아닌데 최저 임금을 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1,000원 정도 더 올려줬어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그래봤자 하루 뭐 3,000원밖에 더 주는 게 아닌데 이 친구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고맙게도.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막 해봤죠. 도대체 과연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적당히 벌고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알바비를 계속 주기 위해서 제가 디자인 일을 더 많이 땡겨와야 했어요.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었던 거죠. 근데 그게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서트 코인도 같이 성장해 나가고 저는 또 디자인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이런 노란 리본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했던 거였는데요. 4월에 있었던 그런 비극에서 너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뭐 내가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픽셀로 노란 리본을 만들어서 무료로 드리면 오래 기억할 수 있고 부담 없이 달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다들 그 노란 리본 자체에 뭔가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배포한다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이런 것도 만들어주시고 3시간 동안 댓글과 메시지 답장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너무 반응이 폭발적이라서. 그래서 주문 받는 대로 막 만들고 또 아무래도 시간이 또 많이 들다 보니까 또 손이 부족해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그랬더니 기꺼이 와주셔서 같이 만들어주시고 공간도 지원받고 좋아요도 갑자기 몇백 개가 늘었어요. 막 공유해가면서. 그래서 뭔가 힘은 제가 들고 재료비 같은 것도 제가 부담을 하기는 했었지만 오히려 저는 얻은 게 더 많은 그런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뭔가 픽셀브로 지금 확산되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제가 블로그도 중단하고 세상에서 좀 숨은 그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과연 내가 만드는 과정들을 다 오픈해도 괜찮을까 우려가 됐었어요. 또 이것마저 누가 뺏겨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몰랐다. 세상에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 달라고 해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들면서 마음을 저만의 네모난 우주에 갇혀서 마음을 닫고 있었던 그런 것을 뭔가 다시 이제 다 오픈하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것 말고 다른 것도 해보고 뭔가 인서트 코인을 세상에 다시 꺼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매장 편집샵 입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도 필요해서 만들긴 했는데 이틀 후면은 11월 10일 인서트 코인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지 4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4년 동안 정말 때려치고 싶은 날도 많았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싶기도 한데 만드는 게 너무 행복하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할 수 있었고요. 이게 처음에 시작했던 작업대거든요. 정말 방구석에다가 잡지로 다리 만들고 이케아 박스로 작업대 만들었던 책상이 3년 후에는 이렇게 너저분하지만 네 무슨 제페토 할아버지처럼 네 이런 작업대가 생겼고요. 지금은 더 큰 방에서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4년 동안 인서트 코인 끌고 오느라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4주년을 기념해서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울산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끌고 온 저에게 정말 대견하다고 해주고 싶고 앞으로도 인서트 코인 계속 가늘고 길게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